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도 영락없이 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버섯들이 저와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행복까지 전해줄지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동그란 삼형제의 버섯은 즉 말불버섯입니다. 말불버섯.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지금 말불버섯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말불버섯도 속이 꽉찬 말불버섯은 어린 유생으로 식용이 가능한 버섯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서 포자를 번식할 때는 버섯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포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번식을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한번 또 절반을 갈라 보겠습니다. 말불버섯의 모습을 속 안에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불버섯의 모습을 갈라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속이 꽉 찼죠? 하얗게. 이때는 식용이 가능한 버섯입니다. 자, 참 신기하죠? 속 안에서 이제 다 여물면 이런 식으로다가 바뀌어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통해서 포자를 날리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말불버섯입니다. 가지버섯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가지버섯이. 가지버섯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오래돼서 그렇죠? 햇빛을 보면서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이 아니고 하얀색으로 비춰지는 것은 오래되고 햇빛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밑면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연보라색으로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자주방망이, 즉 가지버섯입니다. 오, 박달송이가 보입니다. 박달송이. 야, 능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커다란 박달송이 뭉치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박달송이도 으뜸끈적 버섯으로 식용버섯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건조되어서 이렇게 버섯의 윗면이 갈라지고 있죠. 아, 참 탐스럽습니다. 자, 여기에 능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박달송이가 이렇게 있었네요. 바람 좀 쐬면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외대 덮버섯인 밀버섯을 만났습니다. 아, 참, 이제는 막바지 버섯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버섯 보기가 정말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자, 밀버섯으로 불리우는 외대 덮버섯, 식용버섯입니다. 자, 여기 가지버섯을 또 만났습니다. 가지버섯이 이렇게 쭉 보이고 있다는 거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는 가지버섯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서리버섯의 버섯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버섯이 계속해서 줄 맞춰서 나온다는 거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식용버섯 산행을 할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마무리가 져가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낙엽 속을 뚫고서 솟아오르는 가지버섯과 하얀색의 회색 깔때기 버섯과 깊은 산으로 가서 만날 수 있는 참부채 버섯, 또한 추운 겨울에 만날 수 있는 팽버섯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버섯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나열한 가지버섯, 서리버섯, 참부채 버섯, 그리고 팽버섯까지 계속해서 버섯 산행은 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버섯 산행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이곳에서
채취를 한후 모아놓은 가지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것까지 땄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큰 버섯보다는 이 작은 것들이 정말 맛이 좋습니다. 물론 식감까지도 훨씬 더 좋죠. 작은 것까지 땄다고 뭐라고 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버섯은 이 균으로다가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이 주변에서도 전부 다이 버섯이 자라는 것 같아도 균사체가 자생을 할수 있는 자생지에서만 서식하는 것이므로 언제까지나 이 버섯은 이곳 자생지가 적절하게 맞는다면 없어지지 않고 항상 시즌을 맞춰서 각종 버섯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아, 또 가지버섯을 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오늘 가지버섯 초대박 같아요. 가방으로 하나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보여서 보이는 것만 살짝살짝 보고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가지버섯은 날 데려가요 하고 있습니다. 와, 저쪽까지 쭉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와, 여러분 눈에는 잘안 보이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가지버섯은 이렇게 낙엽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잠시 또 가방을 내려놓고, 아, 손맛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몇 발자국도 가니까는 이렇게 가지버섯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일일이 오늘은 영상을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요. 저 밑에까지 쭉다 가지버섯입니다. 아, 이거 너무 오늘 무거울 것 같아요, 가방이. 깊어가는 가을날에 이렇게 자연에서 버섯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좋은 기분 한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곳에 또 가지버섯이 여러 개의 개체수가 보여지고 있네요. 버섯은 아무리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여도 올바르게 잘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같은 가지버섯이라도 도심 속의 인근 야산에서도 이 가지버섯은 많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아무리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해도 저희 생각은 높은 산, 깊은 계곡에서 만나는 야생 버섯만이 그래도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와, 여기는 가지버섯이 미리 이렇게 고개를 많이 쳐들고 있어서 전부 색상이 이렇게 하얗게 됐고, 이 버섯은 역시 가지버섯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큽니다. 자, 보세요. 가지버섯이라 역시 보랏빛을 띠고 있죠. 주름살의 보랏빛은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섯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조금 더이 밑에 있는 싱싱한 버섯들을 채취해서 손맛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산길에 오가피인 줄 알았더니 삼구네, 삼구. 야, 삼도 오랜만에 보니까 삼을 식별하기가 힘들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리니까 일단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다음 기회에 수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